저는 1980년도에서 82년도까지 거의 이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온 가족이 이제 눈만 감으면 이제 death,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목숨이고 송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암에 걸린 것을 그냥 제가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퍼져서 이제 암이 세 개가 돼서 이제 화장실을 제가 걸어서 못 갔었어요. 기어서 갔어요. 네 발로 기어갔고 어머님이 미음을 끓이거나 미역국을 끓이면 그 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입에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죠. 저희 식구들이 뭐 기도는 하면서도 거의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고 저 자신도 포기했고. 근데 제가 인생의 고비를 큰 고비를 넘기는 것은 뭐 5박 6일 간증거리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저희가 살고 있었는데 제사왕강교를 걸어가서 그냥 한강에 던지려고 그랬어요, 제 몸을.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세상에 뭐 자존심으로 망하려고 자존심에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 이제 너는 망한 인생이니 너는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 그래, 맞아, 맞아. 난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 한세 번은 한것 같아요. 한 12차선에 차스길에 뛰어들기도 했었고, 근데 경찰관이 와가지고 저기 육교가 있는데 왜 여기를 무단횡단 모두 하냐고 잡더라고요. 그래서 살았고요. 한 번은 또 제사망경계에서 한강물을 바라보는데 새벽 2시, 3시 그 정도 시간, 깜깜한 시간인데 개인 택시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니까 아무래도 죽을라 가는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면 강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난간에서. 그러면서 아저씨, 그 개인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뒤서 보니까요, 깜깜한 밤에 거기서 왜 그러냐고, 빨리 차에 타르면은 대회까지 모시다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흠칫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 차를 탔어요. 그리고 집에까지 데려다줘서 감사히 갔고요. 물론 그분은 택시 비용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저를 살려준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차에서 이제 친척 집을 가니까 이제 그 전에 그렇게 환영하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들이 저를 막 냉대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모두가 나를 등졌다.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다. 그래서 기차와 기차 사이에 있는 중간 있죠. 건너가는 그 기차와 기차 이쪽 칸을 건너가는 거기 칸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남일 같고 연속방송국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그때는 처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딱 뛰어내려고 하겠다 하는 순간 그 열차 그 옛날에는 티켓을 이렇게 점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차표를 있는지 그런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내가 왜 죽어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그의 그때 써는 노트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좀 글을 좀 썼거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 거기다 이렇게 써서 내가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아니하리라.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일들이 경험이 지금의 지금까지 제가 한 선교와 전도와 상담 사역의 걸음이 되고 보약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거를 쓰셔서 선한 것에 대해 행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한국에서와 지금 미국에서와 또 영국에서와 또 단기 선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리고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메시지를 마가복음 16장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만 한 12절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가 다 죽을 뻔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자살, 그러니까 평생 어렸을 때부터 저는 크리스천으로 자랐어요. 교회에서 컸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마귀의 그 끌림에 달면서 막 그래 죽어, 너는 실패자, 너의 엄마도 이제 창피해, 사람들이 다 등졌어, 너 미워해, 그런 건 죽어야 마땅해, 그래 나는 죽어도 싸, 난 죽어야 돼, 이랬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저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저는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떼밀려서 그 계단을 올라갔다 떠밀려 내려오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지 모르고 하면 너무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안 갔고, 저는 완전히 보수 정통 장로교회 생활만 했어요. 그래서 아멘이나 박수는 이런 건 해본 적도 없고, 뭐 할렐루야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순복음교회는 좀 너무 막 그렇다고, 꼭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막 시끄럽게 믿어야 되느냐, 조용히 믿어도 된다, 이런 분인데,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하면 100% 성령님이 하신 건데,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으로 가야만 내가 산다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간 적이, 우리 식구들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그런 데 가면 큰일 난대요. 넌 이미 허해가지고 기도원 잘못 가면 미치든가 아니면 죽어서 올 테니 가지 마라, 꼼짝 말고 집 있으라고, 지금 기운도 없어서 못 걸어다니네, 어디를 나가냐고 하는데, 어머님이 잠깐 나가신 사이에 제가 요만한 까만 백에다, 지금 저 핸드폰 조금 큰 가방에다가, 저는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뭘 가져갈지 몰라요. 그래서 칫솔치아 수건 하나, 성경 찬송, 옛날에는 성경 찬송이 하나로 안 돼 있고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것만 딱 들고 돈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 저는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에게 도울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갔어요. 가서 제가 기도원을 가고 싶은데 어찌 가면 좋으냐, 그러니까 저 옆에 교회 옆에 그 길가에 가면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기도원 가는 버스가 오니까 그걸 타고 가래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양쪽에 누가 부축을 해야 하거든요, 도울자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그 버스를 타기 전부터 어느 권사님들이 제 양쪽 어깨를 부축해줘서 버스를 태워주시고 들어갔는데요,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보기만 하냐면, 8월 15일 부흥성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부흥회라는데, 딱 들어섰는데 벌써 그냥 아버지 주여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상한 데 왔구나, 내가 무덥게 왔구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엄마가 가지 말랬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싹 쏟아진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근데 왜 우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 들어갔더니 대부흥성회라서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앉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앉았냐면요, 제가 목사님 강단 밑에 요 앞에 바닥에 누웠어요. 앉지를 못하니까. 그 누우니까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앉으라고, 저는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뭐 네 번 드리나요? 다섯 번 드리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먹는 거죠. 그러나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꽉 닫혀 있어가지고 잘 안 들어오지만, 그 이슬비에 어쩌는지 모른다, 매일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계속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많이 힐링이 됐나 봐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루는 옆에 계신 분이, 당신 금식하라고.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죽이라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 순종 잘해요. 이렇게 예예 제가 노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네 그러지, 아 그게 아니라 이걸 못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서는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을 며칠 하는데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들것에 실려온 환자도 있고, 그런데 많은 기적을 봤죠, 저는. 그렇지만 그 사람과 나는 별개야.
그런데 어느 날 밤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다 불을 끄고 소등을 조그만 불만 켜 있었잖아요. 있는 가보셨죠 기도원에. 근데 거기에 딱 가보면 밤에는 불을 좀 조그맣게 켜놔요. 화장실 갈 사람 왔다 갔다 하게. 거기서 이제 누워 있는데 옆에 계신 어느 봉천동에서 오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신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기도하면 암환자들이 낫는다. 내가 보니까 자매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다 죽어가는데 내가 기도 좀 한번 해봐도 되느냐. 근데 기도원에 규칙이 있어요. 아무한테 기도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귀신 잡힌 사람은 이상한 이단도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거기 규칙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한테만 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밤 10시 넘고 11시 다 돼가는 시간에 목사님 전사님 다 가셨고 이제 거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 기도하러 온 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매달렸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한 50대 중반인 그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 다 저를 뺑 둘러쌌어요. 그러더니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한번 방언을 받았지만 장로교에서는 절대 방언 안 하기 때문에 다 소멸했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미 아픈 데다가 금식까지 했으니 기운이 없어서 소리질러 기도도 못해요. 근데 저를 처음 보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매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몰라. 왜 나를 위해서 우는지도.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영적으로 그때 마귀를 봤어요. 영적으로. 시커먼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엔 마귀 역사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허한 사람이나 기도 처음 하러 온 사람 절대 기도골 가지 마라. 그리고 암환되는 기도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마귀 역사가 있걸 얼른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배웠잖아요.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시커먼 경 나와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같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뭐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속으로 이렇게 세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커먼 게 샥 나가더라고요. 아무 그러고 썩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오물을 토하는데요. 막 다 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토하는데 정말 창피하죠. 그 기도원 바닥에 다 토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더럽다고 하지 않고 다 치워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갈 때 가져간 거 침낭도 안 가져갔고요. 그냥 성경 찬송 칫솔하고 치약만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수건만. 근데 그 바닥에 누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요도 갖다 주고 이불도 갖다 주고 베개도 펴주고 어떤 분들이 와서 내가 당신은 모르지만 내가 기도골에 가 당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옆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죠. 그 기도의 빚을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어떻게 꼭 내가 해줘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제가 안 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저는 이제 막 토하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저는 잤어요. 그냥 잤는지 뭐 기절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토할 것도 없으니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조금 세수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뭔가 변한 것 같은 거예요. 뭐지? 보니까 제가 혼자 걸어서 간 거예요. 화장실을. 그동안은 그거 있는 동안 계속 옆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은 오른쪽 어깨 잡고 한 분은 왼쪽 어깨 잡고 화장실을 데려가주고 데려다주고 자리에 눕히고 그랬는데 어머 저 혼자 화장실을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참 사람이 어리석구나. 기적을 바라고 살려달라고 해놓고 막상 고쳐졌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인간이 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습니다. 저 고쳐주셨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저 여자 살았구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기적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 남동생도 또 기적을 체험하고 어머님도 기적을 체험해서 저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그냥 교회가 충성하고 교회 필요한 거 다 이렇게 하고 부흥 강사님 오시고 어머니께 저희 안방 모시고 하여튼 극진하게 예수님처럼 주의종 그냥 무슨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체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국에 저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 남편 미국 사람인데요.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돌짝밭이 아니고요. 절벽이에요. 절벽.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헝가리안 주이시예요. 유태인.
유태인도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 회당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랍비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뉴욕 유태인이고 랍비 집안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람 한국 사람의 크리스찬 이 그날 가정에 왔으면 그야말로 호적에서 이런 파는 정도의 무서운 집안인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저 집안에 들어가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조그맣고 뭐 별로 생긴 것도 별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영어도 저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5년 만에 저희 남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도 같이 또 공부해가지고 알렐루야 선교사로서 안수를 받았고요. 저는 뭐 목사는커녕 성도 금방 교회 온 사람한테 못한 사람인데 뭐 제가 목사가 돼 있고 부흥장사가 돼 있고 선교사가 돼 있고 그러면서 애 키우고 뭐 살림하고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면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수다쟁이 아줌마고요. 또 사람들을 선교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면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해요. 저는 옆에 앉은 사람 비행기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 아프면 거기서도 딜리버러스 축사를 해요. 그리고 자이언트의 물건을 사러 갔다가 이 사람 전도해라 성령이 그럼 그 사람 붙잡고 전도해요. 그 사람도 신앙 고백하게 하고요. 뭐 한국 가는 비행기 있으면 그 스튜어디스 붙잡고 전도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모든 것이 제 선교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동네 사람들 만나면 막 일본 사람, 뭐 홀란드 사람, 페루 사람 붙잡고 하여튼 말만 통하면 다 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 있어요? 자마이카, 케이만 아일랜드 없어요. 이때 어딘가는 가면 뭐 몇 명 있는 교회도 있대요. 그런데 제가 간 거는 완전 원주민들. 그러면은 통역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하고 갔어요? 예수님하고요. 둘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라고 무조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비행기 값을 대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쪽에서 비행기표가 와서 가고. 가면은 부흥에 며칠 하게요. 일주일에서 열흘 합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렇게 하는데 맨날 온 사람은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영어를 이렇게 잘해서 뭐 얼마나 설득력이 돼서 그게 아니고요. 100% 성령의 역사로요. 그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치유 사역 뭐 방언이나 뭐 귀신 쫓는 이런 거는 저희는 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절대적으로 이단은 그쪽은 우리 얼굴도 안 돌려요. 다만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해요. 병원에서도 저희 남편이 갑자기 신장 결석이 생겨서 응급실에서 갔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전 죽을 때까지 모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 남편이 기적으로 돌이 나왔어요. 근데 돌이 나올 신장 결석인데 돌이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애 나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참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 돌이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이게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피가 나오니까 소변에 이미 피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다 서포트 해주는데요 저 사람과 우리는 이렇게 파트너이라는데요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먼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첫 번째는 우리 남이 저보다 오래 살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 신장 결석 돌이 부서져서 설탕가루처럼 그렇게 해서 소변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서는 저는 그 응급실에서 거기에 있는 응급 환자들을 방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유고슬라비안 알바니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리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그냥 저는 그냥 아픈 사람이지라 기도하다가 거기서 축사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저는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막 사지 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뒤로 넘어가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그걸 한다는 건요 우린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서는 여기 종합병원 응급실인데 의사가 오면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막 현상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서 구체적인 건 다음에 제가 뭐 신문으로 하든지 간증을 쓸게요. 근데 그거를 함으로써 제가 그 가정에 알바니아 사람을 노리스타운 사람과
브루클린, 뉴욕, 브롱스 사람들, 그래서 100명 이상을 만났어요. 그 나라 사람들을.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가요, 뉴욕에. 가서, 제가 해리스북에 살 때도 해리스북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며칠, 2박 3일이든 뭐 3박 4일 가서 그 가족들을 다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처음에는 가면 무조건 사람들이 저거 밥을 줘요. 그러니까 각국 나라 음식을 먹고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첫째, 당신들은 그냥 오늘 뭐 내가 기도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이런 걸 바라지만 나는 당신과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고 누가 기분 좋게 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나 욕하면 기분 나쁘고 병들면 아파서 병원 가고 감기 들면 약 먹고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들보다 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당신들보다 엄청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영혼 구원받으라.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당신들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 내구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복음부터 먼저 전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그 나라 사람들이 러시안 정교회 사람들인데요.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 그 집안의 가장은 임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치시더라고요. 책망을 하시는데 제가 저는 이렇게 만찰 그런 거 안 하고 조용히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 그 덩치컨 그 러시안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체격들이 굉장히 커요. 국민학교도 저보다 커요. 그런데 예수에게 막 서다를 몰라요. 등짝을 팍팍. 제가 하는 거 아니죠. 난 저는 무서워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저 혼자 한국 사람, 저희 남편 같이 하는 거 아닌가고요. 저 혼자만 하는데 막 치니까 가족들이 눈이 이만해가지고 감히 우리 아버지를, 감히 우리 아버지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제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였더니 그 사람의 등짝이 너무나 근육이 뭉쳐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안에 너무나 많은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버지 부모의 축복으로 자녀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 당신들이 축복받으려고 나를 불렀지만 난 축복주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꾼이다. 메신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들이 오늘 밤에 예수님 믿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면 당신들 불신 지옥을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을 갈 것인데 오늘 어떻게 할 거냐 막 결신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저는 그 사람들이 완전 마스터 베드룸. 그 사람들은 이런 빌딩 건물주였어요. 건물인데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가 통째로 다 자기네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저를 안방에 자기들 안방에 외국 사람들이 안방 내주 마스터 베드룸 내준다는 게 VIP예요. 안방에 내주고 저하고 상담을 받고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60년이면 60년, 50년이면 50년, 70년, 70년 동안 쌓여있던 상처가 있어요. 상처들이 그것이 터지면 그게 자녀들한테 흘러가더라고요.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슬픔이 그 독처럼 자식들에게 가서 그 자식들마다 다 문제가 자손이 여섯인데 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살해서 죽고 하나는 이혼하고 하나는 애 낳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거의 미치는 지경이에요. 어느 정도로 저는 그 집에 가서 무서웠냐면 그 제가 갔던 그 브롱스의 그 가정에서는 저한테 과일을 깎아준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과도칼 두 개를 갖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 솔직히. 근데 당신 지금 뭐 해? 그러니까 몰라요. 뭐 하는지를. 뭐 해? 그래서 너 두 손에 지금 칼을 들고 돌아다녀. 갖다 부엌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알았어. 나도 몰랐어. 이래요. 그러니까는 마귀에 잡히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는데 사단이 유혹을 해치고 싶을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다 언덕하. 다 하나님 아래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려면 된다. 그럼 믿고 해요.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에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때 죽을 때 기쁘게 갈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면서 자손들에게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당신들이 직접 할 때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이었었어요. 그 아버지를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냥 어떤 노인은 우는데 얼굴이 얼마나 미국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아 일세가처럼 외국 사람들도 이민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자손들을 키우고 그 자손들이 커서 또 자손을 낳고 그러는데요. 1세대들은 정말 너무 고생을 해서 얼굴이요 골이 파였어요. 근데 그 눈물이 당신한테 오기 전에 내가 당신을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을 붙잡고 전도를 먼저 하다가더라 그러고서는 전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신다. 언제까지 사는 동안 당신 혼자 일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사는 거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부터 체험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천국에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자. 그러면 신앙 고백해요. 자기들이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빌어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구해 성경을 읽고 그러면 식구들하고 교회 가는 것을 대부분 그 집안 우리나라도 교회 가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집안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모슬렘하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그 집 가는 걸 그렇게 방해를 부렸었고 영적인 전쟁이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변화되고 엄마가 변화되니까 이제 그 가정이 변화되면서 자손들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저를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하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면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그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고립된 그 뭐죠 그 주름살 여기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막노동하고 이제 자기 나라 말로 가족들하고 하는데요. 옆에서 통역을 그 가족이 하나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 성령님 이 자리에 당신을 도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특별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오라고 그래서 부인한테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부인한테는 나도 미안해. 그리고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래서 허구하라고 했어요. 끌어안으라 했더니 어머 이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타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러시안 계통 그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양쪽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애 여보세요. 당신 애들을 여섯씩 낳고 당신은 애를 다섯을 낳고 그랬으면 뭐 그 끌어안는 게 무슨 대수야. 괜찮아. 아무 끌어안아. 그래 끌어안아서 I love you를 시켜요. 그래서 I love you를 서로 하고 나서 I'm sorry. Please forgive me and then I love you. 이걸 딱 하면 그 한 사람 가정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한국 분들도 편찮으신 분들이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나 누군가에게 믿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이 밖으로 안 나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저한테 오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의 선교사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사모님도 되시고 기도원장도 되시고 못해도 권사님이나 여성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제사만강에 빠져 죽지 않았고 기차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고 그 12차선에 뛰어들어서 경찰이 안 잡았으면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서 자살을 원하는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한 분들한테 예수 내구주 오직 예수,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니까 내가 우리가 왜 살아있냐. 요새도 그래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아니랄 법은 없잖아요. 죽은 그 돌아가신 그분들도 누구의 가족이에요. 누구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딸이고 아내예요. 그분들 돌아가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장례식도 못 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살아남았을까. 그럼 이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고 꼭 우리가 암에서 치유받았고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니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마음도 아프고 돈 문제, 걱정, 자식 문제, 사역 문제, 어려운 일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저는 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잠시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아멘.